어, 찍으시는 건가요? 시간에 사실은 몰래 울었었어. 하고 일어나 어디 가는지. 그냥 너가 빼면은 아마존 네가 한 다음에 힘 잡아서 다시 그냥 대기만 할게. 그때 샤워가 걸려요. 저기 걸려요. 내라고! 어, 아, 왜 이러느냐, 나! 네? 어, 바람 불기 시작합니다! 어, 옵니다! 에코샷을 해주시겠습니다! 네. 지금 정도가 지금 너무 많이는 싫어. 그게 안 들리는다. 너무 많이. 지금 정도 괜찮아. 널 사실 너무 많이 싫어. 사이즈가 너무 많이 넓... 싫어. 사이즈가 넓어서. 너 이건 어떠세요? 정석으로요? 자세 한번 더. 자세. 이거 애매모한데. 아 이게 나 이렇게 할까요? 이게 어정쩡해. 보여지는 건 이게 예쁜. 마주 봐봐. 어, 손을 펜싱을 이렇게 쓱 팔 정도는 잡아줘도 될 거야. 어, 그렇지. 그, 어, 어, 좀 그 밑에 정도. 요렇게. 어, 어, 그 정도. 이렇게 쓱 네. 올라가도 될 거 같아. 처음 말고 시작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쓱, 어, 쓱 잡아. 아니면 요 정도까지 일단. 어, 뭐 그래도 돼. 어, 그 정도. 가시.
딱 이렇게. 예, 오케이인가? 네. 우리 얼굴에 비가 떨어진다 싶으면 눈을 뜨는 형. 거죠? 네. 저는 부담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드라마에서 키스씬은 처음이었는데 남지현 선배님이 그래도 몇 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물어보기도 물어봤고 근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제 나이도 성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부끄러워한다기보다 그냥 둘이서 잘 얘기해서 너무 예쁜 장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리허설 할 때도 우리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. 기다리다가 바람이 그땐 잘 안 저 뒤에 있는 꽃이 저희 어머니도 꽃을 좋아하시는데 네, 네. 저때 저 꽃이 접시꽃인가? 맞아요. 그때 어땠어요? 첫 키스할 때? 두 분? 그때? 네. 솔직히 키스씬 할 때 첫 키스 재미없거나 아니면 별로였거나 했으면 아마 컷을 했을 텐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도 컷을 못 하겠더라고요. 네. 그만큼 두 분이 잘 하신 거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진짜로.
여기도 좋아요. 너무 여기도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감정 잡은 거는 저희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좀 빠진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키스 장면? 왜냐면은 그 그림도 너무 예뻤고, 뭐 물론 다 예뻤지만 그때 그냥 원득이와 홍심이의 감정이 제일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무슨 마음일까? 그러면서 이제 홍심이 찾아가서 1등 키스를 하는데 복잡했습니다. 그냥 저도 마음이 복잡 미묘한 마음.